오늘은 네. 아주 저렴한 가격, 네. 단돈 2,000원으로 이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동환TV에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자, 바로보기 피부과에 이재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오랫동안 피부과 진료 하고 계신데, 원장님도 나이가 40대시죠? 네, 40대입니다. 아, 피부가 너무 아유,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많이 고민하는 건데, 블랙헤드에 대한 이야기 네. 좀 여쭭보려고 합니다. 이게 거울을 보면 까뭇까뭇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도대체 이 블랙헤드가 왜 잘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네. 네. 우리 피부는 이제 네. 피지를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죠. 이 피지는 사람들이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이 피지가 되게 우리 피부를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항염 효과라든지 또 하나는 배리어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보습 같은 것들을 담당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피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계절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피지라는 거는 우리 체온에 맞춰서 이제 액체로 분비가 되는데 이 체표면으로 나오면서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굳어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어 그렇게 해서 이제 표면에서 굳게 되고 그 표면에서 산화 효과가 되면서 이제 시꺼멓게 변하면서 블랙헤드로. 네. 결국은 이 피지가 나와서 산화되는 모습이 블랙헤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야, 이거 잘 해결이 안 되죠? 대부분 네.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네.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아, 않고요.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냥 손톱으로 짜거나 뭐 조금 그래도 신경 쓰시는 분들은 면봉으로 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상적인 피부 조직이 손상이 이제 아, 일어나면서 그렇구나. 심한 경우는 이제 껍질까지 벗겨지고 그 부분이 이제 색소 침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리하게 피지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은 피지 분비가 적다고 생각해서 몸에서는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돼서 오히려 더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이제 코팩이에요. 네. 저도 코팩을 해본 적 있는데, 헤어맨드 피지가 막 빠져나오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건 어떤가요? 자주 하면 안 좋은가요? 그렇죠. 자주 하면 안 좋습니다. 아, 왜냐면은 네. 이제 얘도 단단하게 이제 밀착을 해서 이제 확 뜯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그 피지가 다 제거가 되면은 모공 자체는 줄어들지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그 안에 피지가 또 차게 되고 더 넓어질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저 이동환TV가 추구하는 게, 가능하면 돈안 들고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 바로 블랙헤드 집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네. 네. 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아주 저렴한 가격, 네. 단돈 2,000원으로 이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그 뭔가요? 네. 일단은 여기 앞에 아, 바세린이라는 게 바세린. 있는데요. 네. 얘를 이용해서 하는 네. 시술인데, 시술이에요, 지금. 시술, 죄송합니다. 방법인데요. 이 바세린은 아무래도 이제 기름이죠. 예, 기름이죠. 기름인데, 그러면 기름으로 제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바세린을 바름으로써 이제 표면에 나와 있는 이 블랙헤드가 약간은 녹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발라놓는 것만으로는 제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바른 후에 이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는 이제 블랙헤드를 제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블랙헤드 부분에다가 바세린을 싹 바르고, 그다음에 마사지를 한다는 거죠? 네, 부드럽게? 그렇습니다. 네. 한뭐몇분 정도 대충 그냥 적어도 3에서 5분 정도는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나서 같고요. 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네. 이걸 빨리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막 세게 문지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드럽게 마사지를. 네.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씻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 씻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바세린이 잘 씻겨지지가 그쵸, 않습니다. 기름 네. 성분이라. 네.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 바세린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으면 오히려 피지가 더 악화되고 여드름 이제 피부인 분들은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세안을 할 때는 씻어낼 때는 뭐 특별한 걸 좀 써야 되나요? 세안제? 세안제 아무래도 이제 클렌징 오일 같은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폼 클렌저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사용해서 이제 꼼꼼히 제거한다. 이 바셀린 마사지로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네요. 정말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네요. 바셀린 마사지도 한번 저도 해보고 싶은데 그럼 이거를 뭐 자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 블랙헤드 제거라는 거는 안쪽에 있는 피지까지 제거하진 않거든요. 표면에 생성이 되면은 그때그때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며칠에 한 번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집에서 해도 제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깊은 블랙헤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결국 병원에서 시술을 하시잖아요. 병원에서는 어떤 시술로 이걸 제거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필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아쿠아필이라는 필링이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아하, 바하라는 그런 이제 성분을 이용해서 피지를 녹여서 빨아들여서 배출을 시키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하, 바하라는 게 그 약간 산성의 그렇습니다. 그 피부를 녹이는 성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끔따끔하죠. 그런 거 바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긴 한데 또 너무 열정적으로 자주 하시면은 피부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이제 텀을 두고 어느 정도 적당히 피부가 재생될 수 있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 외에는 이제 니들 RF라고 해서 니들 RF 그래서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인데요. 바늘이 달려있고 그 바늘을 이제 피부 속에 이제 찔러 넣어서 거기서 고주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에 있는 피지샘들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열로 인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 피지로 인해서 넓어진 모공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은 그런 레이저를 통해서도 피지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결국은 이제 피지가 좀 줄어들어야 블랙헤드도 잘 안 생기고 여드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재민 원장님께서 블랙헤드를 없앨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이 바세린 마사지 방법 이것부터 해서 뭐 시술까지 또 생활 습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저희가 찾아뵙고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